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칼 샌드버그. 감사 스마일은 매일 아침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꿈을 꾼다라고 하면 그게 빠르게 되지는 않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꿈을 꾸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아침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 일요일 날 서울 종로하고 인사동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울 종로라든지 뭐 창덕궁 그리고 뭐 경복궁 이 주변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가보게 되면 삼송에서 뭐 한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호선으로 해서 다녀오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또 서울 도심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서울 종로라든지 인사동을 한번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안국역 앞쪽인데 이쪽이 이제 서쪽 방향이다 보니까 일몰의 모습을 제가 사진에 담아보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창피하지만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그런데 자꾸 찍다 보니까 조금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주중에든 주말이든 뭐 토요일 일요일이든 한번 종로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창덕궁이라든지 뭐 경복궁이라든지 뭐 종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족 단위로 한번 또 연인 단위로 한번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그 하루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되도록이면 집에서 휴식을 또 취하지만 또 가끔 이렇게 바깥 공기를 갖다 마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사님 기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집값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껑충, 상반기 매수 안 하는 거 후회한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매수 타이밍을 갖다 좀 잡았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해서 올 하반기에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가격이 못 봤으면 상반기 가격을 못 보았으면 결정을 했을 텐데 상반기 가격을 본 상태다 보니까 결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기 전에 상반기 매수 안 한 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능력과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건설사 인허가 착공 실적도 급감하고 있고요. 2, 3년 안에 주택 공급 부족이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으면서 집값 급등 우려도 지금 확산세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신문 기사에 지금 나오는데 건설사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급감 등의 여파로 2, 3년 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 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뭐 고양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 2024년, 5년, 6년이 3년간은 정말 입주 물량이 뭐 반의 반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고양시의 뭐 원단 오택캐슬이라든지 원당인 오택캐슬이라든지 지축 비원이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그다음에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지주택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는 정말 입주가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엘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화정에 루미니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에 입주는 있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입주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도 지금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2020년도 2021년도처럼 폭등장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전반기 가격보다 아니 지금 가격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에 착공과 분양까지 2, 3년이 소요가 되고 분양 후에 공사기간도 3년에서 4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시그널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그널과 또 부동산 R14에서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 물량도 정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또 특히 재건축을 갖다가 앞둔 그런 조합에서는 이 공사비 인상 때문에, 공사비 증액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또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할 수, 하겠다는 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든 가격이 오르든, 물론 가격이 떨어질 상태에서 이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매수 안한걸 후회한다는 게 거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 중에서 거의 한80% 이상은 이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젊은 20, 30대라든지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젊고 내가 이자를 갖다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데, 40대, 50대, 또 자녀를 갖다가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는 내집 마련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도한 집값 및 전셋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셋값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집값도 전고점이 넘진 않았고 전셋값도 전고점을 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전셋값과 집값이 전고점이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고점 넘어서기 전에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또 저는 주택 공급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추석 명절 전에 계약이라도 해 놓으시고, 뭐 잔금을 갖다 뭐올 하반기든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계약을 갖다 먼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무주택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또 지금 주택 가격은 소득과 물가에 비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고,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집값의 버블이 있지만 지금의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의 이런 문제점은 일정 기간 버블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 포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석 전까지 금융, 토지, 인허가 등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갖다가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년 4월을 전후로 해서 아마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시장 위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시그널을 갖다 계속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 3년 뒤에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급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실제로 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져 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헤럴드경제의 박일환 기자님의 "집 사겠다 늘고 공급은 줄고 지표가 집값 상승을 가리킨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집값 상승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많이 전환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폭락론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뭐 의견과 그분들의 뭐 주장이 뭐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어제 제 찐팬분이랑 한 20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지금 이런 집값 시그널이라든지 또 주변에 이런 분위기를 갖다 보면서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일부의 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집값을 갖다가 내년에도 지금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다 다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선대인 씨가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을 때도 제가 선대인 씨의 그 책들을 보면서, 아, 이 책을 갖다 보고 그다음에 이분의 그 의견을 갖다 들으니까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아니, 내가 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갖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팔게 될 경우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5년 내지 10년을 내가 거주할 텐데 이게 떨어진들 오른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만약에 오르게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이사를 갖다가 당장 갈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제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주택 그 매수 심리가 더 적었었거든요. 그때는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2019년, 10년, 11년, 12년도, 13년도까지 집을 산다는 거라든지 집을 갖다 분양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에프가 6억 후반, 7억이 안 남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때 은평뉴타운 가격도 뭐 5억 선, 뭐 4억대 후반 이랬었는데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그때 전세 가격이 2억대 후반에서 3억 정도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 은평뉴타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그때 당시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도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다. 그런데 이제 선대희 씨가 그렇게 논리를 펴고 그때는 뭐 집값 상승론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폭락론자하고 이제 이렇게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 역시도 부동산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솔깃하고 그분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부동산 인사이트가 갖춰져 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클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기에 가격이 내려갈 때 더더욱 매수를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반등하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할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집을 갖다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잡는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집값 어디로 가나 바닥 찍고 상승 국면 돌입한다라는 이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요즘 주택 시장을 판단하기 정말 헷갈린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5월 이후에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본격화한가 했는데 또 이상하게 시장에 매물은 계속 쌓이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늘어나서 상승 분위기가 또 대세가 되나 싶더니 추가 매수가 또 약해서 오름폭은 또 줄어들고 있고 또 매수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지표가 나오는데 새 아파트 청약 시장은 과열 수준으로 정말 뜨겁고 주택 인허가 착공 등 급감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를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일단 모두 한 차례 저점은 지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다시 추가 하락할 것이란 또 시각과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이상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 서울 위주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그런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주택시장 진단 전화 인터뷰를 갖다가 8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번 그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4월 총선이 또 다른 변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또 제시되는 각종 개발 공약 등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수 있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서 막혔던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해소되면서 또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이로 인해가지고 분양가 상승도 이제 집값을 올릴 요인으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갑 위원님께서는 당장 정부가 이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을 주요 변수로 봤고요. 인허가 착공 분양 등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3, 4년 후에 입주량 감소에 따른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주택 공급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청약 등으로 주택 수요를 움직이게 할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봤고요. 박덕배 대표님께서는 정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주택시장 부양책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내다봤습니다. 송인호 소장님께서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 및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킬지 등이 향후 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라고 또 설명을 했고, 이런 기조 속에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내집 마련 전략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 혹은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꼽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유영 소장님께서는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변 구축 아파트에 대해 BRP에 싸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갖다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인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매물을 잡는 게 유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영끌을 하는 등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거는 절대 자제해야 된다. 감사 스마일도 절대로 무리하게 집을 갖다 장만하는 거, 내 능력을 갖다가 벗어나서 장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어원과 소장님께서는 지금은 막연히 전세 시황에 따라서 내집 마련 계획을 정하는 시기는 아니다. 관심 있는 지역에서 개별 주택별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덕래 실장님은
개개인의 생애 주기와 자금 여력 등에 따라서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적기는 제각각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많이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택이라면 구축이든 새 아파트 분양이든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왜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집 사겠다가 지금 늘고 있고요. 집 사겠다라는 지금 수요자는 지금 늘어가고 있고 또 공급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또 지표가 집값 상승을 갖다 지금 가리키는데 제가 올 하반기가 이 집값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내년 초 그다음에 내년부터가 이제 정말 집값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상승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무주택자라든지 갈아타기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매물이 쌓여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특히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내가 먼저 집을 갖다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이 매물을 갖다 팔고 이제 내 집을 살려고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갈아타기의 수요가 실제 내 집 마련 첫 번째 집 마련하는 수요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다가 한 번도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이런 상승 국면에 돌입했을 때 더더욱 못하지만 내 집을 한 채를 갖다가 장만했던 분들은 아 내가 이때쯤에 내가 내 집을 갖다 또 싸게 매수를 하고 내 집을 팔아서 갈아타기를 좀 하자. 더 내가 지금에 있는 입지보다 더 좋은 입지 그리고 또 인서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인서울의 타이밍의 기회로 잡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주택자분들도 있지만 무주택자분들이 구축 그다음에 중신축을 갖다 매수하기보다는 다 청약에 아니면 또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갖다 장만하는 그런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젊은 이런 내 생애 최초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청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 그 청약 분양가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축과 신축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났다 보니까 분양만 받게 되면 거의 로또 당첨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익이 생겼는데 지금 분양가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분양의 그런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도 주변에 있는 구축과 그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분양 받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확률적으로 분양을 갖다 기다리다가 안 될 경우에 올해 안 되고 내년 내후년 계속 기다리다 보면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또 내 집 타이밍을 갖다 매수하는 데 타이밍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 신문 헤드라인 기사처럼 상반기에 매수 안 한 걸 갖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능력과 내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준신축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왜 감사 스마일은 왜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또 그런 광고를 갖다 안 하시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거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방송을 한 덕분에 감사 스마일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 거고 삼성에서 삼성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1차에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지나가다가 또 지난번에 빠쇼님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고양시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검색을 유튜브에 하시게 되면 제 영상이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광고 효과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뭐 저에게 물건을 갖다 의뢰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게 또 부동산 상담을 갖다 또 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응원이라든지 격려의 메시지를 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아침마다 기쁘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팁, 부동산 360도에서 또 이런 좋은 기사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2009년도 10년도에 선대인 씨가 나왔을 때도 제가 그분의 논리에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런 지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부동산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면 또안 보이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오랜 뭐 분들 계시면, 아, 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내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분양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 집을 갖다가 지금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분양을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인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30평대 기준으로 고양시에 준신축 7억 이내에 아직까지 있어요. 7억 이내에 아직 있다니까요. 6억대 아직 있습니다.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5억대에서 이제 6억으로 넘어가고 있던데 잘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준신축으로 해가지고 20평대로 해도 세 식구 충분히 네 식구까지 살아가는데 이상 없습니다. 26평, 27평 정도면. 30평을 갖다 고집하지 마시고 20평대로 시작을 했다가 한 5년, 뭐 7년, 뭐 10년 있다가 또 갈아타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이렇게 저울질 하시고, 아, 내가 전세 보증금 있지만 전세로 계속 살기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갖다가 전환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동산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또제 찐팬분하고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부동산 현장에서 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저녁에도 부동산 소식을 또 접하고, 제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머릿속에는 부동산, 그 다음에 유튜브,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정말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고, 또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도 다소 길었지만 결론은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정말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개의치 마시고 내 여력이 되시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하시란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